번째 종목은 유튜브 서원이님의 종목인데요. 아, 종목. 오늘 정말 화제의 중심에 있는 네.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134,600원에 10%입니다. 아,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제 추가 매수해야 할지 그냥 가지고 가야 할지 단기, 중기 목표가 부탁드려요. 아, 정말. 자, 에코프로버티 뭐 다들 아시죠? 네. 정말 많이 내려갔다가 75,500원 5월 31일에 바닥을 찍고 나서 단기간에 한 일주일 사이에 60%를 그쵸. 솟구쳤던 대단한 파워를 보여줬던 네. 종목입니다. 얼마 전에 13만 8천원까지 도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매수가 위로 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낙폭이 아주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이렇게 네. 밀려버리니까. 블록트리슈 나오면서 오늘 하루 만에 네. 지금 15%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화들짝 놀라신 거죠. 이대로 보유하면 좋을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더 낙폭이 커질 것 같다는 이런 공포심리 커질 것 같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피비님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 상당히 겁이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오늘 내용을 조금 체크를 하자면은 에코프로 머티 2대 주주인 이제 블루럼 벤처스가 블록비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좀 팔았었죠. 주당 매도 가격이 11만 9,480원, 대략 한 12만 원 정도에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한 2천억 규모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주식을 팔았다라고 하면, 그리고 특히 2대 주주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기존 지금 에코프로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에코프로 머티에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이 지금 보시면은 블록비리 가격보다도 아래쪽으로 이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이제 최근 가격이 블록비리 가격보다 위쪽에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블록비리를 하게 되면서 그 시세가 맞춰지는 거죠. 시세가 맞춰진다는 차원에서 현재 11만 3,900원, 11만 4,000원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온 가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단서를 좀 얻어볼 수 있는 것은 거래량입니다. 최근에 상승할 때 나왔던 거래량에 비해서요. 최근에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오늘 빠지는 구간에서 거래량 자체가 시세가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뭐 차익 실현 물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아무래도 이런 뭐 공포심이 좀 자극이 됐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이탈하는 물량이 있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요 정도 가격 정도면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60일 이동 평균선까지는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신호부께서 사셨다는 게 13만 6천 원 정도인데 그 가격대가 매물이 지금 현재 가장 두꺼운 구간이죠. 매물이 두껍다는 것은 이 가격대에 가장 많은 분들이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간 매물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충분히 걸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불안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 목표가는 요청해 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15만 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15만 원 단기적으로 목표가 드리고요. 두 번째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겠죠. 20만 원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목표가 15만 원, 그다음 목표가 20만 원 이렇게 나눠서 한번 접근해보자,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네. 오늘 금당세가 연출되는 종목, 2차전지 종목들이 같이 좀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서 에코프로 머티의 이런 급락이 참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모아지는 네. 국면이었죠. 자,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이야기를 도와드렸으니까요. 서언니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 같이 참고하시길 맞습니다. 바랍니다.